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네. 얼굴 집어넣지 마시고 텐션 좀 낮추세요. 네. 좋아 이런 텐션. 여기 간 건 2018년 6월 28일 날.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하네. 네, 역시. 사서 간 것 같진 않고. 잘 갔어요. 아, 진짜요? 잘 갔는데? 왜? 안 좋대? 네. 누가 안 좋대? 이게 제가 여기 사오고 나서 조금 뭔가 잘 이렇게 안 풀린다고? 이게 내 기운으로 2018년? 한 네네. 2년? 2년 된 거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3년째는 괜찮아. 왜냐면 내 자리가 한꺼번에 순간적으로 내 자리를 확 만드는 건 아니잖아. 어딘 네네. 직장에 들어가도. 그렇잖아요. 이 집이 그래. 아 진짜? 이 집이 그래요. 1년, 2년은 좀 고생하래. 고생은 해야 된대. 고생이 마음고생이든지 내 잠자리가 편한 하지 못한다든지 네네네. 밥을 먹어도 맛이 없다든지 네네 맞습니다.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3년째 될 때는 괜찮아요. 내 기운으로 자꾸 치고 차고 들어오니까 괜찮아요. 아 언니. 진짜 어떡해요. 저 이사 가고 싶어서 가요. 가? 네 신랑이 이번에 이직해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멀리 가요? 네 경기도. 그러니까 좀 멀리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고생만 하고 간다. 네, 조금 있으면 괜찮은데. 아, 진짜요? 아, 진짜 왔어야 되는데. 그래. 네. 아, 무슨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너무 안 풀려요. 2년 동안 제가 이전에는 직장을 10년 넘게 다녔거든요. 근데 여기 이사 오고 나서 직장을 석 달? 제일 긴 게 석 달이에요. 자꾸 이직을 한다는 말씀이죠. 네네. 이게 쉬는 거는 일주일, 2주밖에 안 쉬는데 계속 석 달이 제일 길었어요. 최소는 한 보름 막 이런 식으로 적응을 못 하겠는 거예요. 뭐 혹시 언제 옮겨요 우리 태준님? 4월 26일 날로 날짜 잡혔어요. 옮기신 날짜가? 네, 어제 계약 끝났어요. 저희가 지금 자가고 전세 들어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고 뭐 그분이 4월 26일 날이 괜찮다 그래가지고. 경기도 어디로 가요? 광주요. 광주? 그쪽이 좋은가 봐. 저를 진짜 좋아요. 가기 전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가니까는 좋아요 거기. 너무 기운 좋아 거기. 아 진짜요? 우리 저희 신도님들도 저희 광주에 사시는 분도 있거든. 아 다행이다. 좋아요. 네. 거기 아파트 딱 가면은 거기 멀리 그 뭐지? 곤자 리조트가. 맞아 맞아 맞아.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나? 언니 텐션이 하도 높아서. 아니 이사를 제가. 근데 언니는 네네. 그 텐션이 내 속마음 감추기 위해서, 내 감정 감추기 위해서 하이 텐션이야 항상. 안 그래? 네. 그래 즐거워도 하이 텐션이고 슬퍼도 하이 텐션이야.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그 웃음 속에는 눈물이 좀 많이 젖어 들어 있다 그러셔. 네. 힘든 것도 없는데 그냥 내 이 세상 다 혼자 짊어지는 거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그러셔. 어떻게 남들에 비하면은 난 힘든 게 힘든 것도 아니야. 네. 진짜 주위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죽겠는데. 그치 남들에 비하면 근데 남들 아니 저 요방에 똥 싼다고 나한테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힘들어 죽겠는데. 저 죽겠어요 진짜. 죽겠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아 육아 같은 경우도 저는 신랑이 조금만 더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언니 전 같이 지금 직장 다녀요 언니도? 아니 저 저번 주에 퇴사했어요. 저번 주에 퇴사했어요. 네, 저번 주에 퇴사했어요.
이게 거기서도 되게 잘 해주시는데 그냥 저 혼자 힘든 거예요 막. 그래 그래. 예, 저 혼자. 혼자. 예. 근데 그거를 조금 버려야죠 언니가 생각을. 그게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원래 마음 먹으면 돼. 안 되는 게 정상이야. 아 진짜요? 그럼 마음 먹은 대로 뜻 먹은 대로 다 되면 뭐 이런 데 오겠어? 뭐지? 신랑도 원래 이거 신청했을 때 신랑이 놀고 있었어요. 백수 생활을 한 석 달? 석 달. 예, 했었어요. 그래도 양쪽 집안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나 봐. 네. 시댁이든 친정이든. 예. 그치? 예. 그런, 그런 도움의 손길이 많아. 네. 네. 어. 지금 그렇게 보여요. 예, 어. 맞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야. 예.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띠격띠격 많이 싸우지 마. 왜 이렇게 잡었어. 밖에 나가는 세상천지 천사처럼 하는데 왜 집에만 들어가면 신랑 못 잡아먹어서 난리야. 보이나요? 아니야? 맞아요. 신랑이 저한테 맨날 그 얘기를 해요. 그래. 아우, 그렇게 사람들한테 아파트 모르는 사람들한테 묻는 것처럼 자기한테 다 묻으라고. 그 얘기를 해요. 자꾸 대주자리를 세워줘야 돼요 언니. 아 네. 대주자를 세워줘야 앞으로 밖에 나가서 바깥 생활을 경제 활동을 하더라도 떳떳하단 말이야. 힘이 생기고. 제가 중요한가요? 남편이 보조 역할을 좀 해주셔야지. 바가지만 긁지 말고. 제가 너무 쪼나요 남편? 아 진짜요? 아 정말.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 그렇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 남편이. 내가 상상 외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죠. 밖에 나가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 거기에 받는 스트레스보다 내 와이프에 대한 그런 소리가 더 힘든 수도 있어. 이 남편 자리에서는. 아, 그런가? 진솔하게 대화를 해본 적은 없어? 남편하고? 이제 남편한테 제가 거의 불평불만 말을 안 하네. 하면 남편이. 남편이 그냥 이렇게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해석하는 정도? 왜 그 상황이 왜 그랬냐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먼저 시작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치. 네네네. 얘기 안 하면 입 딱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해요. 네,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속으로 삭히거든요. 남편이. 아 진짜요? 네. 밖에 나가서 더 잘 되기를 바란다면 언니가 조금 뒤에서 내조를 좀 하셔야 돼. 하셔야 되고 올해는 아유 이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사 같은 경우는 그게 나쁘진 않아요. 아, 네. 나쁘진 않아. 몇 층으로 가요? 22층이요. 거기도 22층이야? 높기도 가네. 이제 층간소음 좀 예민해가지고. 일부러 해. 저 고층으로 가요. 그래 그래. 이사 가는데도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 그래요? 다행이다. 거기 기운이 좋거든요. 남편은 무슨 일 하세요? 마케팅. 마케팅? 네네네. 사업하다가 한번 말아먹어가지고. 시댁 돈 한번 말아드시고 저희 엄마 돈 한번 말아드시고 그래. 근데 한번 확 뛰차고 올라갈 때가 있어요. 어 있어요? 기다려. 근데 사업은 사업 수단이 좋지 않은데 왜 사업을 하려고 그러지? 신랑이 자꾸 좀 욕심을 내더라고요. 저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격을 보면은 알잖아요. 성격을 보면 이게 되게 바지런하지가 못해요. 저희 신랑이. 그래서 주변 얘기에 많이 휘둘려 이분이요. 남편이. 네, 밖에 나가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귀 담아 들을 건 담아 듣고 흘려 보는 건 흘려야 되는데 다 담아. 아, 진짜 맞아요. 귀에 다 담아 들으니까 이게 생각이 많고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한테 휘말리고 휘둘리고 말로. 그러니까 언니가 내조가 중요하다고. 아 제가 그럼 좀 강단 있게 하는 게. 근데 사업이라고 해서 그 수단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 그쵸. 자꾸 욕심을 낸다는 데는 조금 시기를 잘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냥 회사만 좀 다녔으면 좋겠거든요. 뭐 사업을 한다면 이제 제가 그냥 언니가? 네 저도 없나요? 뭐 하고 싶은데? 저는 학원 차리고 싶어요. 학원? 네네 학원 이렇게 가르치고 같이 실습하고 좀 그런 거 좋아하기. 피아노 미술 이쪽으로? 예체능은 아니고 이제 간호학원.
간호 학원을 차린다고. 네네. 차리고 싶어서. 와, 안 맞나요? 이미지가 안 맞나요? 아니, 이미지를 떠나서 전혀 그쪽이 아니에요. 생소한 거 아니에요? 그냥 언니가 도전해보고 싶은 거야? 아, 저 학원을 한번 그 뭐지? 강사로 일을 해봤는데 재밌었거든요. 어, 어. 차리는 거면 그냥 강사로, 타임 강사나. 아, 그럴까? 어, 어. 감당할 수 있겠어? 차려놓으면? 아, 그럴까? 그쵸. 저 그냥 직장 생활하는 게 낫겠죠. 그죠. 타임으로. 사업은 둘 다 아닌 거죠. 네, 아직까지는. 이게 또 혜원이 언니 바뀌면서 또 달라질 순 있어요.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향후 몇 년간은 사업은 아, 그래요. 좀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리고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제가 첫째가 시험관 애기거든요. 이 아이가? 네. 근데 이제 딸? 네네. 근데 제가 둘째를 계획하고 있어요. 네. 근데 폐의를 한 세 번을 하고 이번 네 번째 거든요. 될까요? 폐의가 뭐야? 아, 실패를 계속해서. 아, 네. 실패를. 꼭 오래 가져야 해요? 노산이라. 기운이 없어가지고. 올해는 좀 손실줄이 좀 약하긴 해요, 언니가. 아, 그럴까요? 많이 또 저기도 했어요? 아이를 지우거나? 어, 그쵸. 어, 있어. 둘? 한 둘 정도 보여요. 그거에 대한 좀 약간 태아력이라 그러죠. 그런 것도 좀 보이고. 그걸로 인해서 그래도 이 자손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해요. 그럼. 진짜 감사해요. 감사하고 생각해서 이 아이 다 막히고 안에 막 그 유착도 심하고 막 다 이렇게 착상할 데가 없는데 그래. 된 거라서 그냥 이 아이 하나 잘 키우는 게 나는 좋다고 보는데. 아, 그래요. 욕심 부리지 말까요? 네. 갖고 싶어? 네. 계속 그러면 시험관 애기를 시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자연으로는 안 되는 거. 네, 그래서 여기 그 이사 오고 나서도 계속 했었거든요. 그리고 한 번. 몸이 많이 안 힘들어? 힘들어요. 엄청. 감당하기 힘들 정도일 텐데, 지금은. 네. 그냥 어떻게 버티냐면 내가 과거에 좀 잘못 살아서. 잘못 살아서 지금 그냥 벌 받는구나. 귀하게 주시려고 이렇게 벌 주시나 보다. 생각하면서 그냥. 진짜 귀한 애다. 네, 맞아요. 귀한 애예요, 저희는. 아. 네, 올해는 안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이것 때문에 둘째 준비한다고 막 직장도 이렇게 진도건 입고 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차라리, 병원을 계속 가야 되니까. 네, 네. 차라리 그냥 아직까지 둘째 생각보다는 내 경제적인 활동하는 게 더 언니한테 이득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아, 그래요? 네. 욕심내지 말고 들어갈까요? 그건 어떤 핑계 수단일 뿐이야. 그럴까요? 응. 언니 이 얘기가 너무 듣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내 상황에서 정말 간절한지. 내 상황에서 그냥 둘째를 핑계 삼아 그냥 이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크단 말이죠. 언니가 힘드니까. 그런가요? 직장 내에서도 왜 힘들까요? 저 이유가 없죠. 그냥 제 스스로의 문제인 거죠.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생각을 좀 정리하고 버릴 건 또 버리고 좀 하는 방법을 좀 취해보세요. 그리고 슬픔은 슬프다고 얘기해. 이게 익숙치가 않아요. 저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나는 언니 약간 막 계속 웃고 막 텐션 높았는데 네. 그 안에 좀 슬퍼 보였어. 아, 진짜요? 감추려고 하는 거구나. 느껴지시면. 근데 절대 그게 감춰지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직장 이동도 올해는 괜찮고 삼재라 치지만 근데 집안에 둘이나 삼재가 있으면 옛말에 뭐 빈간도 나간다 그러시더라고. 나는 모르는데. 아, 진짜요? 안 되는데? 아니, 뭐 그만큼 안 좋다는 소리지. 그러니까요. 근데 뭐 이동을 함으로써 직장도 이동하고
집도 이동함으로써 약간 그걸로 때무라고 가지 않나 싶어요 지금. 아, 그럼 잘 선택한 거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이 자리도 있었으면 내년부터는 좋았을 거야. 아 그래요? 자리도. 아 그래요? 근데 어차피 저거는 매매고 가는데 전세라서 어차피 될 거예요. 그래. 내 이름으로 돼 있어. 언니 이름 돼 있어? 네네네. 혹시 제가 남편 기운을 맡고 있지는 않아요. 뭐 왜? 괜찮아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꼭 보면은 제가 막 일이 바빠지고 막 엄청 이렇게 돈이 생각보다 이렇게 잘 벌릴 때 항상 신랑이 조금 이렇게 삐걱대거나 힘들어하거나 이런 일이 좀 둘 중에 하나면 잘 나가면 되지 뭐. 아 감사합니다. 명쾌하시네. 의외로 욕심이 많구나 언니가. 둘 다 같이 이렇게 막 좋은 일은 같이 좋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럼 더할 나위 없이 좋죠. 네. 나도 그래. 맞아. 내가 막 좋으면 신랑이 조금 이렇게 조금 침체기니까 내가 마음껏 좋아하지도 못하겠고 좋은데 얘를 챙겨줘야 되고. 그쵸. 얘도 마찬가지고 신랑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부부지. 아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건 없어요. 아 그래요? 애기나 잘 챙겨. 아. 예, 진짜 귀한 딸인데 그 귀하게 얻은 만큼 내가 신경을 많이 못 쓴다 그러네. 네. 그치? 신경을 많이 못 쓴다. 네. 그렇다고 해서 막 물고 빨고 우쭈쭈가 아니라 네. 정말 내가 엄마의 마음으로서 이해할 때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거는 좀 자세히 둘러볼 필요가 있다 그러셔요. 그냥 옷 사줘, 먹을 거 사줘, 이게 다가 아니라. 네. 뭔 말인지 알아요? 네, 네. 한참 이제 다섯 살이면 이제 자기 의사표현도 할 줄 알고. 맞아. 응? 말 잘해요. 그럼. 근데 애가 얘기하는 거에서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 말 뜻을 잘 조금 새겨들어요. 아무리 아이지만, 응? 약간 묵살하는 게 있나 봐, 엄마가. 네. 애가 얘기하면. 네. 알았어. 잠깐만. 맞아요. 항상 뭐 하고 있을 때 자꾸 말을 시키니까. 애들은 그렇지. 저는 끝까지 해야 되니까. 잠깐 내가 이거 하고 해줄게 이러고는 또 좀 지나면 이제 뭐 설거지 하나 해도 허리가 아프니까 또 이렇게 소파에 누워있으면 이제 놀아달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나 힘들어. 나 좀 놀아줄게. 이런 식이니까. 근데 아니야 좀 챙겨야 돼. 애정을. 네네. 맞아요. 뭐 놀이할 때는 항상 아빠를 찾아요. 뭘 좋은 옷을 사줘서 좋은 네. 음식을 사줘서가 다가 아니에요. 그래. 그 아이 마음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거. 재물은 좀 어떤가요? 재물은 네. 43 때면 조금씩 풀려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제가 아파트 하나 해놓은 게 또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맡겼지. 아 그냥 조합원이라 가지고 뭐가 이게 뭐 진척이 안 돼요. 진척은 안 되는데 이번에 거기다가 계약금이랑 중도금 1차까지 해가지고 한 1억 정도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1억이 없어서라기보다도 1억을 넣고 이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피드백이 없을까봐 이게 막막하게. 과감하다 근데 언니. 저요? 되게 과감하게 했다. 어차피 한 20, 30년 기다릴 생각으로 하기는 했어요. 과감하네. 우리 딸 주려고. 벌써.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딸한테.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금전은 한 43쯤 보여요. 아, 풀리는 거. 아, 그래요? 그렇다고 지금은 내가 막, 궁핍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 네, 그렇지는 않은데 얘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것도 빨리 좀 됐으면 좋겠어. 그래도 옆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있는데 뭐 그쵸. 양가 집안에서 나중에 다 보답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 도움받은 건 받을 줄만 알아요. 베풀 줄도 아세요 좀. 베풀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요. 그럼 베풀 줄도 알고 해야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솔직해져. 남편한테만큼은 남편한테만큼은 솔직해지면서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좋으면 좋다.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대화를. 얼마나 예쁜 가정이야. 예뻐요? 감사합니다. 언니처럼 예뻐. 감사합니다. 아, 진짜 좀 시원해졌어요. 저는 그래. 이사하는 게 조금 제가 조금 밀어붙인 것도 없지 않았거든요. 추진력은 있어, 언니가. 네, 제가 추진력이 있고. 추진력, 만무가내야. 맞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언니 꼴통이라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귀여운 꼴통이야. 맞아요. 이게 추진력도 있고, 일단 직진이야. 네, 막히면 그래? 한번 둘러볼까? 직진! 성격이 그래, 언니가. 역시. 언니가 그렇거든. 그러니까 뭐라도 돼 있는 거야. 나중에 둘러보면 집이라도 한 채 있고, 어디 통장에 뭐 얼마라도 좀 있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추진력이 있어서 언니는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금전도. 여기서 더 이상, 자, 막무가내로 욕심은 내지 마. 더는 내지 말까요? 막무가내로. 이만큼 이 나이에 내 집 있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잘 사는 거야. 부유층이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금전적으로는 걱정하지 마요. 내가 뭐 손가락 물고 빨고 살 그런 팔자는 아닌 것 같아. 저희 신랑도요, 신랑도요? 저희 결혼 잘 했나요?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졸라서 했거든요. 그러시고. 결혼도 추진력 있게 했구나. 네. 100일 만에 했어요. 결혼하자 졸라가지고. 잘했어요. 감사해요. 그럼 몇 살에 한 거? 34? 네, 3살에 만나서 4살 초반에 했어요. 잘했네요. 잘했죠. 잘했어요. 제가 결혼 안 하면 헤어지자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뭐 1년은 사귀어봐야 되죠. 아니 세 번 만나면 결혼하는 거라고. 감사합니다. 예쁜 가정 잘 꾸리면서 사시면 돼.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궁금한 건 없고요. 네, 감사해요. 진짜 마음 편하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네. 네. 그래, 취미로 갖고 와. 또 놀러 올게요. 가까우니까. 네, 가까워요. 이사 가기 전에 한 번 더 올게요. 그래. 네네. 네. 진짜. 미모가 뛰어나셔가지고. 아유, 감사해요. 끝났어요.